조금 맥히 하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민당이 죄송합니다. 자민당이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민당 조직이 많이 붕괴가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그 자민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제를 전쟁한다면 어떤 것이 정책들이 추기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자민당에서 지금 119명의 당선자 가운데 5명만이 그 신진인데 이것이 앞으로 자민당이 그 탈바꿈 또는 변화하는데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자와의 탈당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당 후보 자체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여러 가지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지율이 하락돼도 한국에 대한 전향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어떻습니까? 일단 못 드리더라. 하시죠, 뭐. 아, 자, 뭐, 일단 좀, 이 팔려서 쳐도 안 보내실 때까지.